예, 저번에 낚시TV 철원납니다. 9월 19일이고요. 삼천포. 네, 갑이랑 문어랑 한번 하러 와봤습니다. 첫 캐스팅. 오늘 토요일입니다. 오늘 뭐가 한 마리 잡힐지. 여기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오늘 카메라를 안 세우고 가슴캠으로 영상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6시 30분만 돼도 깜깜합니다. 장비는 아보가르시아에서 나온 892N대 애깅대 밀은 3000번 밀 사용하고 있고요. 스피닝 릴입니다. 그리고 1호 합사, 그리고 2.5호 봉돌에 왕눈이 애기 직결로 스냅돌에 10호와 봉돌에는 스냅돌에 12호 그렇게 장착을 했습니다. 자, 첫 캐스팅은 빵이고요. 자, 캐스팅 할 때는 두 번째 뒤에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하고, 그리고 캐스팅하고, 네, 바람이 좀 많이 불기 때문에 캐스팅하고 나면 라인이 바람이 안 날리도록 최대한 수면과 가깝게 해서 라인이 바람에 안 타도록 잡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. 끈적한데요. 끈적합니다. 심지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, 한 마리 오나요? 한 보름 만에 끈적한 느낌. 왔어요, 왔어요. 왔습니다. 한 마리 왔습니다. 한 마리 왔습니다. 그렇죠. 과연 뭘까요? 아우, 이런. 문어 조그만 거 한 마리 했네. 자, 문어 새끼 한 마리 됐습니다. 씨알 한 마리 잡았네요. 씨알도 놈으로 한 마리 했습니다. 자, 저분 기분 좋겠습니다. 기분 좋겠네요. 큰 놈으로 한 마리 했네요. 저는 쪼깐한 놈이라서 나중에 살려줄 겁니다. 자, 이제 물돌이가 시작돼가지고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이제 시간 7시 55분. 낚시 시작 10분 만에 애기물 한 마리 했죠. 자, 침전용으로 이제 많이 쌀랑합니다. 낚시 오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시면은 외투를 꼭 하나씩 챙겨 입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끈적하죠. 캠질 한번 해보겠습니다. 끈적합니다. 과연 왔습니다. 또 왔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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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습니다. 씨알이 좀 되는데요. 과연 씨알 좀 됩니다. 씨알이 큽니다. 오늘 문어 두 마리. 얼마 만에 늦게 보는 문어 입질입니까? 자, 이놈은 씨알이 조금 됩니다. 자, 아까는 작았고, 이놈은 씨알이 조금 되기 때문에, 이놈은 아주 챙겨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건 문어 두 마리 했습니다. 자, 썸네일 한 개 찍자. 자, 한 시간도 안 됐습니다. 지금 한 40분 만에 두 마리 했네요. 40분 만에 문어 두 마리. 아, 이 삼초포에 이제 문어가 나와주나요? 자, 첫 번째 놈은 씨알이 좀 작기 때문에 나중에 방생을 할 거고요. 두 번째 놈은 300g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. 그놈은 제가 챙겨가서 부탁을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탁하신 분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연타로 옵니까? 또 끈적한데요. 과연 연탄가?
왔습니다, 왔습니다. 왔어요. 오늘 왜 이럽니까? 한 시간에 세 마리? 과연? 우와. 이야. 씨알도 상당히 준수하네요. 우후. 씨알도 큽니다. 오, 오늘, 어이구. 오늘. 한 시간에 세 마리. 와, 오늘 무슨 날입니까, 이거? 이야, 오늘. 한 시간에 세 마리였습니다, 세 마리. 자, 삼천포 문어가 오늘 나오기 시작하네요. 씨알도 상당히 좋습니다. 예, 현재 시간 8시 40분이네요. 자, 오늘 잡은 조갑니다. 예, 약 한 45분 만에 한 3마리. 45분 만에 한 3마리 했네요. 요놈, 3마리. 씨알은 다 뭐 그저 그렇습니다. 준수하고, 요 놈이 중간에 있는 놈이 제일 높은 놈이네요. 일단 제일 작은 놈은 방생을 하고요. 두 마리는 부탁받은 사람이 있어서 그분들 갖다 드리도록 할게요. 3마리 오늘 완전 대박입니다. 이야, 낙지 새끼. 오, 낙지 새끼가 수영하고 다닙니다. 밝은 빛으로 보고 저보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건 뜰채로 다 끌어 드겠는데. 사람들이 대부분 알아가지고 살려주면 또 그 사람들한테 잡힐 것 같아가지고. 이 조그만 놈은, 조그만 녀석은 그렇게 작진 않네요. 이 조그만 녀석은 이제 사람들이 없는데 와가지고 제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라. 뚝배기. 아이고, 수영 잘하네. 유유하게, 유유히 수영해서 가는군요. 자, 살아라. 자, 도망가. 도망가. 이제 안 보이네요.